엄청 생생한 꿈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양옆으로 하은우님하고 강동원님이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 앞에서 님이 막 무슨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서서 막 웃으면서 뭐 말을 막 하시고. 두 달 만인가요 지금? 두 달 만인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말린 앞머리. 이 앞머리 너무 긴 것 같은데?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 두 번째 혈압을 재고 있습니다. 근데 오빠 이름을 뭘로 지었으면 좋겠어? 진짜 고민이야. 이름 우리 같이. 예전에 그래도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아 살짝 우리가 후보를 정해놨던 거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면 이거고 딸이면 이거고. 아 그거? 이게 남다리맥이니까 니은 디귿 리을 위음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은 비읍으로. 그렇지. 그래서 여자면 뭐 한다 그랬지? 어? 지금 밝히는 겁니까? 어? 그 얘기 어차피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지. 딸이면 봄. 봄. 윤봄. 아들이면 범. 윤범, 윤봄. 댓글 달아주시고 인스타도 그러신 분들 보면은 리 돌림을 꼭 해달라고. 아, 아셨죠? 막 이래. 댓글을 서로 막 대댓글 달면서 막 의견을 나누시거든. 리 돌림도 한번 고려는 해봐도 될 것 같아.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고려. 우리 지금 태명이 리기잖아. 네, 태명은 리기고. 리틀 남기 리기. 이제 아들이면 윤리남. 왜 리남? 리남. 여자이면 리녀 이런 거. 너무 갔나? 리녀들의 수단은. 아, 리녀. 지금 근데 정할 수가 없어. 이름을? 일단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제 내 인스타에도 막 댓글 많이 달아주시거든? 다름이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는 이름? 있으시면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남다리맥 이름도 지어주신 거잖아. 맞아. 어떤 분이 남다리맥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하시면서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나타나주세요. 나타나주세요. 최초 내가 남다리맥이라는 말을 이러면 다 내가 했다 말 것 같은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구독자명 다름이분들도 다름이분들이 직접 지으신 거잖아요. 둘째도 같이 이름을 지어주신다면 이것도 좀 의미가 뜻깊을 것 같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성별을 또 그렇게 궁금해하신단 말이에요. 성별. 나도 궁금해. 그치. 솔직히 나도 궁금해. 우리 그래서 얼마 남았지? 6주? 6주나 남았어? 오케이, 오래 남았네. 네, 태몽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 태몽을 나 DM으로도 태몽이 뭐냐는 DM을 많이 받았고. 태몽을? 저희가 꾼 게 아니에요. 태몽을 처남이 꺼가지고. 처남이 제 남동생. 아, 나 근데 너무 신기했어. 처남이 껐다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저희 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남동생이랑 엄마가 있었거든요. 나 사실 임신했다 이렇게 밝히니까 둘이 갑자기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남동생한테 야! 네가 그때 꿨던 꿈! 그랬더니 와 진짜 소름이다 막 이래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한 달 전에 남동생이 무슨 꿈을 꿨대요. 엄청 생생한 꿈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동생 양옆으로 하은우님하고 강동원님이 이렇게 앉아있었대요. 꽃미남의 대명사들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있고 그 앞에서 대통령님이 막 무슨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서서 막 웃으면서 뭐 말을 막 하시고 차은우, 제 동생, 강동원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차은우, 강동원과 제 남동생이 악수를 하면서 꿈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너무 꿈이 이상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뭐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태몽이라는 거여서 근데 태몽일 리는 없지 않나? 내가 무슨 지금 외기를 갖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누나 임신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우 걔 요새 그럴 일도 없대 정신이 없대 엄마 이랬대요. 바빠서 저희가 항상 바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동생이 그 후로 한 달 뒤 제가 임신 소식을 밝힌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태몽이 여러분
그 완전한 아들 태몽이래요. 아, 그런 거였어? 차원은 강동원이 있잖아. 그 완전한 아들 태몽이고, 이게 그런데 나중에 딸이면 또 난감한데. 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재미삼아 점 같은 거 가끔씩 보시거든요. 근데 제 사주에 딸이랑 아들이 하나씩 있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집이 좀 묘한 게 제가 무슨 방송 나오는 것까지 맞추셨어요. 제가 막 이혼하고 나서 저한테 막 방송 나올 일이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점집에서.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개그우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제가 돌싱 이제 나왔잖아요. 약간 아들일 것 같아. 그렇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측을 같이 또 해주세요.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또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름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맞추셔도 상품은 없습니다. 제가 경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딸이어도 너무 좋고 아들이어도 저희는 좋습니다. 그치? 근데 우리 어디 간다고? 썰매장. 맞아요. 바나나 이거 뭐대? 바나나? 네. 바나나 차차? 아니고? 응. 바나나. 그런 노래가 있어? 바나나. 오, 보인다 보인다. 보여? 오, 저기 보여 리나. 안 보이는데? 저쪽이 보이잖아. 저쪽이. 야, 하늘을 봐. 유인이가 또 지난번에 썰매 타고 엄청 좋아했잖아요. 아하하. 야, 재밌어? 못할까? 귀여워. 얘네 이거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 네가 아빠도 태어나기 전인데. 우와, 아빠. 우와. 야, 니네 봐라. 아, 가자. 여기 물고기 있어. 아빠가 안 해. 아빠가 안 와달라고? 맞추겠다. 이윤이. 아이. 아빠가 해봐? 네. 이거 되게 쉬운데? 짜잔. 아니, 물고기들이 너무 작아갖고 잡을 때마다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지네. 돌아가셨어. 우리 물고기들은 다시 보내줄까? 네. 잘 가. 아! 안녕. 원장님이 어제도 봐. 아, 축하드려요. 진짜 넓어. 앞으로 가야 돼. 이야. 짠. 아, 네네. 사진 한번 찍어. 아, 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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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윤아, 안녕하세요. 응? 다 못 먹을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빠, 삼겹살 딱 먹고 싶어? 딸기만. 딸기? 네. 진짜 수영 같아, 이러나.